게임 TV. 자, 여러분들의 나리한 배 홀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결승전입니다. 로라이어 때 임피의 대진이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의 로라이어 선수의 컨디션이라면 임피 선수와도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부진을 잡을 기회를 얻었을 때 그 부진을 딱 씻어내는 순간 탄력 받는 거거든요. 네. 포커스가 지금 그런 것처럼 로라이어 선수 지금 딱 오늘 우승하면 돼요. 오늘. 이 당해 토너먼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자기에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는 맵은 에코아일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경기가. 네. 이 두 선수의 BO5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를 가진 선수가 이길 확률이 저는 70%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온게임대 통계를 잠깐 빌렸습니다. 온게임대 통계. 네. 네. 실제로 온게임넷에서 스타리그 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해요. 네. 1승을 먼저 가져간 쪽이 승률이 70% 넘는다. 네. 어쨌든 근거는 없습니다. 아, 온게임넷에서 실제로 데이터 통계 냈던 예전에. 네. 그거 온게임넷이 이거랑은 뭐 전혀 관계가 없죠. 실제로 스포츠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을 이렇게 막 잘라요? 나리안 볼스컵 결승전들을 로라이어트 임피. 아, 온게임넷을 무시하는 건가요? 어쨌든 체미코 입장에서는 로라이어 선수랑 숙소 생활을 하지만 평소에 뭔가 사이가 안 좋다면 지금쯤 이제 예전에 제가 SKT 잡았던 그 패턴대로 음료를 하나 딱 건네는 거죠. 설사약 대신에 수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자고 있으면 수면 내시경 같은 것도 좀 하고. 근데 아마 로라이 선수가 자기를 이기긴 했지만 로라가 임필 잡고 우승하길 바랄 거예요. 그래야지 저녁에 뭐라도 나오죠. 네, 뭐라도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니까. 네. 로라이엇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기엔 그리고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팬들에게 평가를 받기에 가장 완벽한 대진이에요. 그렇죠. 임피 잡고 우승하면 대진빨로 우승했다라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사실 왼쪽 조가 더 좋긴 했어요 오늘. 근데 맞아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최고수를 잡아야지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로라 입장에서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자기 어떤 부진을 씻어낼 수 있는 가장 잡고 싶은 토끼일 거예요. 그게 우승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워든. 아, 좋아요. 에코가 가장 워든 쓰기 적절한 맵인 것 같아요. 이게 틈에 같은 경우에는 워든을 썼다가 상대에게 큰 패를 못 주면은 약간 시즈 엔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에코는 워든 쓰기 굉장히 좋은 맵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휴먼이 기본적으로 빨리 멀티를 먹었다고 해서 시즈 엔진에 가는 맵은 아니거든요. 제 멀티가 없기 때문에. 자, 조준 선수가 임피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일단은 냉정하게 우승 확률은 임피가 좀 더 높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 냉정하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평가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오늘의 컨디션은 네. 로라이엇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피도 사실 결승까지 오는 게 당연하고 올라왔긴 했지만 임피 선수도 좀 포커 상대로 어려웠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로라 라실도 성공했고 프리스도 잡았어요. 아, 이거는 임피 입장에서는 아 임피는 죽는 걸 각오하고 저 라실은 최소 어벌치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워가 때린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2렙은 됩니다. 소금수의 3렙짜리 하나 놓쳐도 자 1렙 사냥. 와 미집이 왔어요. 뭐 무시해 죽지도 않을 거지만 좋은데요. 이 정도면 에펜까지 나왔어. 에펜 워든한테 좋은 아이템. 첫 경기를 이긴 쪽이 승률이 7할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말로 네. 자 분위기는 네, 좋습니다. 저 나무가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일자리를 또 못 건드리거든요. 와 이거는 홀 그러니까 좀 더 홀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지었으면 더 베스트였겠지만 저건 휴먼 입장에서는 밀리샷 한번 나오면 되는 거라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더 커요. 이게 아프죠. 이게 더 커요. 이거는 밀리샷 한번 나오면 추가 품맨이랑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어?
아, 취소한 취소한 거죠. 네, 트리 취소해야.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결국 1렙 멀티를 하는 이유는 멀티를 빨리 클리어하고 와서 트리를 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걸 임피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서 월을 부시는 게 전혀 동선 낭비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제 휴먼전에 나엘이 멀티를 못했던 게임의 승률은 0%, 0%. 다 졌어요. 모든 게임이. 올리지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월로 어쨌든 시간을 잘 벌고 멀티 할 수 있는 시간을 어쨌든 조금 벌었다. 그렇죠. 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포커 선수가 32강에서 체크 선수 상대로 자기 본진을 찌르러 오는 걸 알면서도 12시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윈도한테 바탕으로 게임을 이겼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임피도 로라가 저게 시간 플레이 끄는 플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 거예요. 무조건 트리 캔슬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기를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주고받는 심리전이 정말 많다는 거죠. 선수들이. 저는 오히려 워크래프트 3가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것처럼 정말 피지컬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보다는 심리전도 어느 정도 목을 하는 것 같아요.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뇌지컬이 더 중요한. 정말로. 그런 류의 게임들이 스포츠든 e스포츠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피지컬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게임들. 물론 피지컬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우리가 그러니까 APM이 빨라서 나쁠 건 없어요. APM이 느려서 나쁠 건 있어도. 그렇죠. 네. 아, 1렙 멀티 이후에 트리를 캔슬하고 와서 용병 캠프까지 깔끔하게 먹으면 이거 브링크로 먹을 수 있어요. 브링크로! 아, 헬포도 쿨 돌아왔고 신발도 있고 나왔어요. 신발이 또 공짜로. 현재 좀 아프긴 하지만 자 그래도 용병들 네.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아크메이지 3렙 직전인가요? 버스커 길막. 어, 아크메이지 이거 아크메이지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안 보고 있으면? 3렙 찍었나요 아크메이지? 아, 3렙 찍었네요. 네, 거기다가 일단은 아크메이지 타워 때문에 만화가 지금 빠진 상황. 노란 선수의 장점이죠. 견제하면서 이 가겐톤 뒤쪽 사냥은 거의 로라밖에 안 했거든요. 최근에는 체크 선수도 하긴 하는데 약간 로라 선수의 전매특 컴이라 저게. 원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사냥이 끝날 때쯤 어든이 오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놀다가 딱 도착했을 때 사냥이 클리어돼서 아이템만 죽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네. 지금 다 좋은데 어쨌든 나엘이 약간 트리가 느리다는 거. 이게 조금 와닿거든요. 나엘 입장에서는. 아, 요새 휴먼이 나엘을 이겼던 게임들을 보면 나엘은 테크가 빠른데 휴먼이 테크가 뒤처지는 걸 밀리지 않고 쿨맨 다수랑 막 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세컷 나가 싶어서 압박했던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게임도 원래 대부분의 게임은 테크가 빠른 뭐 오크나 혹은 나엘이 중립적을 먹어요. 근데 요새 휴먼 유저들이 아, 2티어 전에 밀리는데 꼭 중립을 먹더라고요. 휴먼이 참 진짜 휴먼 유저들이 성장을 한 건지. 4레벨 정말 이번 밤을 요긴하게 썼는데요. 워든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네. 나아지됐어요. 분명 빼는 타이밍 보세요. 원래 이 타이밍에 이렇게 못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덤빈다는 건 뭐냐면 상대를 여기다 묶어두는 거고, 묶어두는 건 자연스럽게 자기 본진의 타워를 적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네. 데스까지 사왔네요. 로라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킬 트리를 미리 부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황에 맞게 스킬을 찍습니다. 1스킬 셰스를 이후에 GG! 와, 이 GG 타이밍은 뭘까요? 전 경기를 본 게 아닐까요? 상대 홀을 부시고 포탈을 타고 막 이런 약간 반인성질을 봐가지고 지금 게임이 아직 자기가 테크가 킵업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워든이 5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네. 아, 3렙 펜라 견제를 좀 지옥같이 좀 받아야 되는 게임이다. 이기던 지던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칼질질 친 것 같은데 좀 섣부르긴 해요. 네, 네, 좀 이게 멀티도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워든의 레벨과 지금의 풋맨들이 다 전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게임은
어렵다. 다음 맥 가자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다음 경기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로라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워드는 오래 견제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냥 임피 입장에서 그게 다음 경기 그 다다음 경기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전에 그냥 네. 바로 지금 리플레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한 것보다 워든의 레벨이 빨리 올랐다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예, 리트레이닝 북을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섀도우 스트라이크 하나만 찍고 네, 브링크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리트레이닝 북은 아니고 힐스를 살려고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은. 네.